마이노 씨, 비트 드릴까요? 도망가 가가가가 가가가가 어허 예. 와, 사실 오늘 민호가 왔는데 한 번쯤은 동생에게 이 자연을 좀 보여주고 싶다 라는 생각. 차도 사륜구동 아니면 못 올라올 정도의 산으로 올라왔고. 오, 이봐. 와. 오늘의 우리 집 남극 러시아 아마존을 거쳐 정착한 집. 남극 러시아, 러시아 아마존이면 거쳐, 너무 다른 거 아니에요? 거쳐서 정착한 집이래 이제 여기에. 전 세계를 다니시고 홍천에 정착을 하신 거예요? 오늘 또 약간 조금 특이한 분 같은데. 숲속의 다주택자. 이거 세금 많이 낼 텐데 다주택자. 서울엔 우리 집이 없지만 우리 집엔 기억 리을 리을이 있다. 저거에 맞는 초성이 뭐가 있지? 게릴라. 게릴라 콘서트 안대 벗고 들어가는 집인가? 고릴라? 근데 아마존도 다녀오시고 하면은. 아, 고릴라 키우나? 자, 그러면은 주인공을 만나러 출발해 들어가세요. 가시죠. 네. 야, 물소리 좋다, 여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가 봐도 환영합니다. 주인공이시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뭐지? 나 영화 배우신 줄 알았어. 직업이 뭐 같아요? 예사롭진 않으세요. 좀 약간 예술 쪽 하시는 분들이 이런 데 많이 오시거든요. 아, 저는 세상을 기록하는 사람. 예. 그 중에서도 이제 호랑이나 맹수. 자연 다큐멘터리 리스트. 네, 그게 본 직업입니다. 옛날에 이제 그 EBS죠. EBS에서 이제 촬영 감독으로 여기 호랑이를 찍으러 왔다가 이곳이 너무 자연이 너무 아름답고 매료가 돼서 이곳에서 인생을 좀 한번 걸어봐도 되겠다. 아, 그럼 평생 그거를? 네, 아까 러시아, 남극, 아마존. 네. 아, 선생님 여기서 몇 년째 그러면? 여기 25년. 땅 산지는 한 30년. 와. 요 공간은 제 혼자서 청소하고 숲 가꾸고 혼자 살아요. 혼자서 만드시는 거예요? 네, 다 제가 다 지은 집이에요. 위에 그 지붕부터 들어가고. 선생님의 손길이 다 들어갔다라는 네. 게. 우와, 형이. 우와, 진짜 대박이다. 소름 돋았어. 소름 돋았어. 와. 귀엽다. 야, 그러니까 여름에는 제 목욕탕 한 천만 원을 찌심었어요. 와, 그래. 우와. 우와. 갈까요? 일단 가볼게요. 드릴까요? 예, 저 궁금한데요. 이 집이 이제 제가 그 여름집이고요. 여름집이요? 네. 여름집이요? 네. 제가 여기서 현재 주거하고 있는 공간. 아까 그러니까 다주택이라고 한 게 집이 몇 개 있으시다는 거네, 이 산 속에. 네. 여름에는 여기 사시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 이제 여기 살다가 곧 이제 겨울집으로 이동할 거예요. 대박이다. 가봐도 될까요? 여름... 아니요. 겨울집을 먼저 가셔야 됩니다. 안 된대요. 대박이다. 그리고 이제 요 연못은 이제 3월 달이 되면 네. 그 원앙이들이 원앙이 먹고, 와요? 원앙이 오죠. 새끼를 길러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침마다 이렇게 한 바퀴 산책하고 뭐 마당 쓸고 또 좋은 거 있으면 사진 찍고. 제가 드디어 제 드림하우스 저거 이거거든요. 네. 크지 않고 그냥 나만의 공간이 딱 있는 거예요, 선생님. 네. 이게 그리고 보시면
위에 그 지붕부터 손수 다 치신 거죠, 쌤. 창문 틀도 저장나무 너무 귀여워. 그치? 네. 거의 다 제가 만들었죠. 거의 다 하셨다라는 게 우리 아버지하고 같이. 그리고 다 집마다 이렇게 이름이 있네요. 어, 숲속의 작은. 아, 네. 제가 이제 그 동물도 만나면 이름을 지어주고 다 집집마다 이름을 제가 이렇게 짓는 걸 좋아해요. 그래야 얘도 자기 이름 갖고 살아야 되니까. 숲속 작은 집. 한번 볼까요? 예. 우와, 와, 대박. 우와, 향이. 우와. 향이 너무 좋아요, 쌤. 여기는 이제 난방도 되고 겨울에 여기서 제가 기획도 하고 편집도 하고. 와, 황토로 다. 네, 황토로 만들었고. 미친다, 진짜. 와, 네, 여기 이제 누우면 이제 밤에. 우와, 하늘 보이고. 별 볼 수 있게끔. 우와, 보세요. 아니, 소름 돋았어. 소름 돋았어. 그래서 하늘 보세요. 우와, 너는 힐링을 필요해. 힐링이 필요해. 우와. 나무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우와, 별 보이는 거네요. 이제 저희는 자연하고 늘 살으니까 자연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이제 그런 공간을 만드는 거죠. 와, 진짜. 야, 진짜 기운이야, 선생님. 이제 여기 앉아서 자, 올라오는 거 다 보이거든요. 와. 여기 이제 앉아서 밖에 원앙이가 오는 것도 관찰하고 저기 누가 오면 나가서 어떻게 오셨어요? 하기도 하고. 겨울에 눈 온다고 생각해. 눈 탁 떼고. 네, 어, 소름이 죠. 이런 공간들 이제. 이런 감정을 서울에서 할 수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저도 젊었을 때 집을 살까? 잠깐 그래도 생각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서울에 집을 사면 제가 인생이 묶이잖아요. 그 집이라는 것 때문에 묶잖아요, 집은. 네. 공간이니까. 네. 그래서 서울에 집은 안 사겠다고 마음 딱 먹고, 아, 땅을 사야겠다. 이야. 전재산 서울 털어가지고 32살에 이 땅을 샀죠. 네. 근데 지금 그거에 만족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예. 와, 그 삶은 진짜 계속 영광. 화장실도 해놓고 방 안에. 화장실 조그맣게 해야죠.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화장실. 네, 조금만, 뭐 조금입니다. 아, 근데 보통 식사는 어떻게 해요? 아, 그게 궁금했어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불 때는 적도 없고. 자, 어디서 식사하시는지. 저를 따라오면 됩니다. 예. 뭐, 뭐야 이게? 저게 여기 제 식당입니다. 제가 요리해서 현대식으로 잘 갖춰놓고 여기 앉아서 차 한 잔 마시고 숲 관찰하고. 여기 앉아봐라. 여기서 와인 한 잔 생각해봐. 사랑한 사람이라. 야, 끝이에요, 끝. 그냥 끝. 우와. 야, 자. 그냥 뭐 냉수라도. 예, 여기 물이죠, 선생님. 아, 네. 이제 물이 달기 시작해요. 지금의 물을 먹으면 이제 가을부터 겨울까지 물이 달아요. 참. 시원하죠. 냉장고에 들어있는 물도 아니야. 아, 그래요? 그거 지금 푼 거야, 그냥. 네. 아, 진짜? 놀랬지? 어, 왜 이렇게 차가워? 이런 게 너무 좋지. 어? 뭐. 자, 이제 여기 자작나무 제가 심었던 길로 쭉 가면서 이제 트리하우스 쪽으로. 아, 어? 트리하우스요? 어때요? 그 이 숲은 원래 콩밭이었어요. 제가. 아, 여기가 콩밭이었어요? 네. 전 사람이 그 농사를 짓던 땅이죠. 야, 여기가 농사 짓던 땅? 네. 몇 년 전에 심은 거예요? 이것도 25년 전에 심은 거죠. 와, 이 비쌌을 텐데, 그죠? 한 1,000만 원어치 심었어요. 와, 그러니까요. 아우, 좋다, 씨. 야, 민우야, 너무 좋아요. 오, 야, 30만 자고 싶다. 어. 아, 됐어. 보인다. 야, 왼쪽 봐봐. 와. 야, 이거는 통소녀의 모험인데, 이거 완전히.
저기 지금 떠 있는 거 보니까 나무 위에 진 거지. 네, 나무 위에. 와, 너무 귀엽다. 야, 야, 진짜. 아, 컬러도 너무 이쁜데요? 이 집은 이름표가 없네요. 아, 이름표는 없는데 참나무 집이에요. 나무 자체가 참나무라서.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집을 지면 바로 자면 안 돼요. 왜냐면 나무에다 갑자기 무게를 실어놨기 때문에 얘 무게도 힘든데 사람이 올라가면 더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적응을 하는 기간을 줘야 된다. 1년 정도 적응 시간을 줘야 돼. 나무한테도. 네. 와, 민우야, 가위바위보. 네가 볼 수 있는 기회 줄게. 한번 열어봐라. 어우, 설렌다, 설레. 네, 들어가 보세요. 자연을 그대로 놔뒀어요, 그냥. 우와, 불사 안에가 보여.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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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어. 우와, 나무가 그대로 살아있어요, 이렇게. 맞춰보세요. 이거 제가 해놓은 건데. SM. 수금 민호. 수금 민호. 오. 하트로 자작나무로. 야, 들어와 봐라 민호야. 우와. 우와, 냄새. 우와, 나무야. 참나무가 고대로 있어 그냥. 우와. 야, 진짜 나무의 향이 대박이다. 어렸을 때 톰 소여의 모험 생각난다. 진짜로. 우와. 그냥 딱 혼자 와서 사색에 딱 잠기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자, 더 있으면은 아, 마음이 이상하네. 아, 진짜. 어떠셨어요? 아, 살고 싶다. 저는 그냥 살고 싶어요. 제가 시베리아 야생차를 준비했는데. 네. 요 근데 호랑이 찍을 때 제가 이 차가버섯을 따온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러시아 친구들이 그 야생초를 이렇게 섞어서 건강에 좋으라고. 몰라도 선생님 한 200살까지 사시겠네. 이렇게 사는데 몸이 아프면 안 되거든. 오, 향 봐. 어머, 젤리 향이 나. 맛있는 젤리. 오, 그치, 신기하지. 어? 젤리 야생초라고요? 예. 꼬마곰. 진짜. 오, 어떻게 젤리 이렇게 달콤한 냄새가 나지? 와, 향은 달콤한 젤리 향이 나는데 차는 허브 향이 나. 맞아요, 맞아요. 어, 차 진짜 맛있네. 아까도 문득 물어보게 했는데 나무 위에 집을, 그렇죠? 트리하우스를 짓게 된 게 러시아에 계시다가. 그 20년 동안 나무 위에서 텐트를 치고. 네, 텐트만 치고. 위험하니까. 기다리는 거죠. 기다림이죠. 그러다가 이 생각도 하신 거예요. 그렇죠. 대한민국 최초로 그런 호랑이를 제가 찍었어요. 시베리아 호랑이. 우리나라 호랑이 표범은 다 제가 만든 작품. 우리가 TV에서 보던 그런 것들은요. 네, 다 제가 만든. 그럼 어떻게 그걸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예전에는 신해철 그 넥스트의 도시인이란 뮤직비디오도 찍으시고. 아침에 우유 한 잔, 점심에 패스트푸드. 난 너를 사랑해. 10년 정도는 네. 이제 그런 작업. 근데 선생님 갑자기 그 생활을 접고 아, 나는 야생, 자연을 찍어야 되겠다는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남극을 갔다 온 계기로. 저한테 그런 기회가 온 거죠. 한 번 오셨어요. 네, 호랑이를 찍어달라고라는 이제 메시지가 와서 그래서 남극을 갔다 와서 이제 모든 휴먼 다큐멘터리 접고 호랑이를 찍으러 이제 시베리아 러시아로 들어가서 호랑이 작업을 한 거죠. 처음 호랑이를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처음 보신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8개월 동안 호랑이를 못 찍었을 때예요. 모든 팀들이. 그때 돈은 벌써 한 5억 정도 쓰고 있고. 우와. 그래서 제가 어떡하지? 이거를 다시 세팅해야 되겠다. 한국에 나와서 이제 식량부터 세팅을 했죠. 제일 중요한 게 식량이에요. 버텨야 되니까. 텐트에서 드셨던 식량. 뭘 드시는 거예요? 주로 이제 그 제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세팅을 해요. 가장 좋았던 음식이 이제 어머님이 만들어준 음식이잖아요. 네. 짱아찌, 네. 혼자반. 그런 거. 네, 그런 걸로 세팅을 딱 해서. 그렇죠. 밥만 대표 네. 먹을 수 있고 짱아찌 네. 오래가고 또. 네. 네, 그래서 제가 60일치 식량을 세팅을 해서 나무 꼭대기에다가 텐트 안에 속에 넣어놓고 거기서 이제 한 달을 기다리기로 했는데 일주일 만에 온 거예요, 호랑이. 쫙 이제 왼쪽에서 내려가더라고. 이렇게 쭉 내려가는 시간이 한 2분 정도. 한 마리가요? 한 마리가 저를 한번 탁 보고 쭉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와. 아, 이거는 이제 됐다. 그렇게 해서 3개월 동안 만났어요. 매일 하루에 두 번씩. 호랑이 다큐멘터리 끝나고 나면 또 어떤 촬영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저는 호랑이하고 표범을 지속적으로 찍어요. 계속? 네. 저희가 아까 이거 민호랑 못 맞췄거든요. 아직까지도 감이 안 나오니? 이렇게 되면은 제일 가까운 건 고릴라입니다. 고릴라도 찍으세요. 그 고릴라 안 찍어. 뭐예요, 기억 리얼이? 맞춰보세요. 못 맞춰서 물어보네. 그러면 이제 정답이 있는 곳으로. 궁금해 죽겠어요. 이게 뭐죠? 이제 여름집으로 가시면 됩니다. 아, 여름집. 야. 여름집 남았잖아, 아직. 가시죠. 아, 제대로 홈투어입니다, 오늘. 예. 러시아에는 집이 있으셨던 건 아니잖아요. 마을에서 이제 렌탈해서 살았죠. 아, 그렇죠. 살면서 이제, 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의 생활을 보는데 너무 재밌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집 있고 겨울집 있고. 그러니까 겨울집은 자기 집에 생활하는 기본적인 집이고 여름집은 다차라 그래서 여름에 주말 가다 농사 짓고 거기서 자면서 휴가도 길리가고. 그러니까 거기서 영감 얻어서? 그렇죠. 여름집, 겨울집. 그래서 여기 집들이 다 그 러시아 그 다차 같은 아주 작은 집들이에요. 이제 이 공간은 제가 여름집에 살면서 가장 정원도 가꾸고 불멍 때리는 데 불멍도 하고 우와! 우와! 정면에 눈 마셨어. 우와! 지금 뭐예요? 그럼 기억 리을 리을이 갤러리? 갤러리! 저걸 보고도 몰랐다. 보니까 갤러리라고. 아, 여름집은 뭐... 그럼 갤러리네요. 네. 야, 선생님의 갤러리. 모든 청춘과 네. 젊음이 여기에 다 담겨 있는. 오! 와. 이거는 제가 그 호랑이 취조할 때. 우와! 우리는 쉽게 만났다. 우와! 바로 앞으로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네. 우와. 이야, 수컷 호랑이 같아. 근데 카메라 앞으로 오면. 내가 이곳을 물었어. 호랑이가 깨물어가지고 이빨 자국이 나서 이게 깨졌어. 그럼 지금 마지막으로 들은 게 3년 전? 네, 3년 전에. 와, 이제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상황이 돼버렸죠. 지금 이제 스탠바이 하고 있어요. 계속 장비 가지고 스탠바이 하고 있고. 그럼 여름집으로 한번 이동해 보시죠. 이 집에 여름집. 갤러리 위에 여름집이 있구나. 여름집이 있습니다. 네. 야, 이건 반전이네요.
야, 이게 너무 시원하겠다, 진짜 여름에. 문 열어놓으면 와, 이게 여름집이지, 와. 와. 이야, 와. 그쵸, 이게 여름집이죠. 네. 이게 창에서 햇빛이 쫙 들어오고 창문이 커서 열어놓으면 여름에 시원하겠네. 이게 지금 자연이 보이니까. 네. 이 감성 있잖아요. 이 아이디어가. 나무를 살려서. 야, 그냥 이건... 뭐 여기 그 숲에서 이제 겨울에 죽기도 하고 벌레 먹어 죽기도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잘라서 이걸 살려서 자연 그대로 하신다는 게. 아... 이걸 다 지신 거 아니야, 아버님이랑요? 아버님은 뼈대만 잡고. 네. 이제 인테리어나 이런 디자인은 제가 다 하고. 와, 네. 나무로 하셨나요? 나무로 하셨어요. 네. 이 숲속의 집은 자연으로 돌아가는 집을 만들어야 돼요. 돌아갈 수 없는 시멘트라든가 아주 영원히 남는 그런 건축물을 만들면 안 돼요. 아, 자연의 소재를, 손이 안 되는? 그렇죠. 자연에 있는 소재로 내가 관리 안 하면 숲으로 자연으로 돌아가는 집을 만들어야 돼요. 이게 진짜 자연의 집인 것 같아요.